그 광민이 형이랑 번호를 교환 했나요? 광민이 형이요? 어, 현수 번호가 없나? 카톡만 있나 봐요. 네, 그때 해가지고 그러고 웨이트실에서 만나가지고 아, 네, 만나가지고 형 내 번호도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 번호가 없을 수가 있어? 나도 없더라고. 목숨 항상 이전하면 복구 들어가잖아요. 아 지금 38년 만에서 몇 번이 줬어요? 기억 안 나요? 거의 30 번이요. 기억 안 나요. 엄청 많이 줬네. 나는 내가 본 거는 딱 해벌비용 다 줬거든요. 내가 본 거는 홈에서? 운동도 같이 하고 운동도? 그렇다. 너 많이 입으면 좋죠. 굉장히 내 이름 많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하나도 없는 것보다 100명 있는 게 낫고 보답하는 거니까 줄려나? 웬만하면 신세계 우리 황사장 황윤수 인사 한번 해라. 아 뭐요? 와야지. 안녕하세요. 와야지. 이렇게 서울 오라고요? 와야지. 아 우리 서울TV예요? 지금 빨강이랑 파랑인데 지금 서울TV 뭐라고? 강릉 아. 어차피 그쪽 일을 하니까 그래서 실수했다. FC 서울캠 그거요? 영욱이랑 형이랑 그 기욱이랑 나오는 거? 아무튼 제가 본 적 있어요. 관심 있었네. 어, 관심 있구만. 머리 뭐 봤어요? 관심 있었어요. 훈련 끝나면 집 가서 밥 먹고 잠자? 맞죠? 나 잠자고 저녁 먹고 좀 뒹굴뒹굴하다가 잠자. 뒹굴이구만? 약간 밖을 잘 안 나가요. 아 진짜? 그럼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오세요. 앉으세요. 얘기할 거 있어? 얘기해봐. 그러고 와서 하고 싶죠? 절레절레하지 말고 나오게 드릴게요. 먹고 자랑 하나 해주세요. 저요? 네. 목수 잘해요? 목수 잘 먹어요. 그럼 그럼. 네, 잘 먹고. 그럼 그럼. 잘 먹고 잘 놀고. 아까 뭐 집순이 집에서 잘 안 나온다 했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아니에요? 최고가잖아 이쪽으로. 지금 그거예요. 이거는 마녀사냥. 마녀사냥? 마녀사냥. 저 이거 악플로. 법적으로 가야 돼 이거. 아 하는 거 몰랐죠. 그냥 계속 그냥 찍을 때마다 세븐에서 뭐 장난도 좀 치시고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 제가 쭉쭉 찍겠습니다. 3명씩 한 번씩? 네, 개인 한 번씩 찍으시죠. 죽었다마자 찍어라. 쭉 찍을게요. 어우 부끄러워, 어우 부끄러워. 가볼게요. 아 이게 이대로 있으니까 부끄러운데. 가볼게요. 조금씩 움직여 볼까요? 정상급인 그런 결과물은 얻지 못했어도 그래도 원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온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이제 3위를 확정 지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목표의 슈팅 5골은 가장 좋은 것 아무래도 포항전 두 골 다 작년에 좀 힘들었던 시기도 있는데 그걸 좀 날리는 그런 골이기도 했고 또 팀한테도 되게 좋은 이제 뭐 개막전 9년 만에 첫 승이라는 뜻깊은 그런 승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한 골이니까
팀한테도 좀 뜻깊고 저한테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요? 경기를 같이 뛴 동료들도 있고 이제 뭐 못 뛴 동료들도 있는데 진짜 올 한해 되게 수고 많았다고 일단 해주고 싶고 또 이제 내년 시즌은 또 다시 시작되니까 이제 내년을 위해서 더 준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가지고 있도록 네, 더 같이 으쌰으쌰 합시다. 네, 내가 경기를 하면서 목표가 도움이 됐다고 했었나요? 네, 제 목표가 안 걸려서 큰일 날 뻔했다, 실점. 선수가 다 막아냈죠.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그래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한 거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축하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마지막 경기까지 응원해주신 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단 프로 와서 경기를 제일 많이 뛴 시즌이라서 거기에 되게 뜻깊은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뭐 실점이 그래도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더 실점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초반에는 정말 동료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는데 마지막에 갈수록 저희가 모두가 좀 힘을 좀 잃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끝날 때까지 좀 더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막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영이 형이 대구전 그 프리킥 골 그때 들어왔을 때 저게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뭐 팬들한테 항상 뭐 하는 말이지만 항상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많은 응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